남규만 그놈의 돈 권력 다 가졌는데 딱 하나가 없어. 그게 뭔지 알아? 인간성. 그 정도 돈 권력 가졌으면 가정교육 받은 게 있어서 매너가 몸에 배거든. 근데 그 자식은 DNA 결함이 있는 건지 지 승질 뻗치는 대로 저질러. 회사 법무팀에 사고 전담반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. 고개를 숙이라고. 어? 죄송합니다. 야, 중국인어 다음 주인가에 나가지? 나가서 할 일은 찾았냐? 네. 야, 아는 사람이야? 네.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. 어? 그동안 잘 지냈냐? 나 있고 잘 살아라. 난 니들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. 그 말해 주려고 전화했다. 그 새끼 짓거리는 거 들었지? 뭔 냄새 맡고 전화한 거 같지 않아? 아이, 그 새끼 수법 잘 알잖아. 그냥 뻥카 치는 거야. 이번엔 절대 말려들면 안 돼. 칼 잘 쓰는 놈 하나 찾아봐봐. 감히 남규만한테 덤빈 걸 좀 받아야지, 그지? 거기까지 가줘야 셈이 맞아. 저리가! 설마 날 진짜 죽이려는 거야? 그러면 너 살인자 되는 거야. 합의금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나한테 좀 맞자. 어? 봐라. 아, 재밌네. 너도 살인범이 돼서 막장으로 살아봐라. 나처럼! 주만이 너. 예, 아버지. 그룹 승계 상황 진행 중이니까 제발 몸 좀 사려라. 어디든 틈만 생기면 치고 들어온다는 거 잘 알잖아.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지켜봐요. 네?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.